차지현 교수님. 네.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 이거는 직접적인 반박은 안 됩니다.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안 돼요. 지금 진중권 교수가 조금 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나도 정확 두 번에 근신 한 번인데 생기부는 깨끗하다, 생활기록부는 깨끗하다 라면서 브라보, 멋지다. 이거는 한 그 최근에 큰 그 학교 폭력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 대사거든요.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판성 메시지를 올렸는데,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성친 부의장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때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학폭에 대한 그 생활기록부 기록이 시작됐고 그 전에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. 김동화 당선인은 그 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진중권 작가가 지금 그러니까 인용한 드라마도 보면 사실은 이 그 학폭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당히 공황에 몰려서 학교를 떠나는 그러한 상당한 뭐랄까 좀 왜곡된 이 우리의 현실, 학교 사회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줬잖아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중권 작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,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드러난 사안 가지고로는 이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요. 그런데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, 사실 이 김동아 당선인이 놓은 학교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의 신설고등학교예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부산에 저처럼 저도 부산에 좀 오래된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모교가 처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거든요. 예. 학교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붙었다더라고요.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학교를 나온 이 동창생들이나 동기생들은 더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정치적인 상당한 뭐랄까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같은 학교를 다녔던 뭐 이 지금 그러니까 동창과 동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인지상정상 사실 너무 우리 학교에 국회의원 나와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예. 없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?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세 명, 네 명까지 된다고 한다면 네.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아 당선자가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본인이 뭐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뭐 이때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아까 성시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또 이 지금 자기의 행동을 잘 알고 있는 이 다른 동창들을 내세워서 이걸 좀 반박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예.